감자. 엄마. 엄마 해줘. 아이고 힘들게 도현이 데리고 공원 왔는데 도현이는 잠들고 그래서 그냥 다시 집으로 갑니다. 근데 와보니까 집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큰 공원이 있어서 그전에는 집에서 가려고 하면 한 20분 걸어야 됐거든요. 근데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. 공원이 워낙 커서 들어가는 입구가 또 근처에 아기 놀이터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. 비도 지금 한두 방울씩 떨어지려고 하고 어쩔 수 없죠. 다음 기회에 다시 오는 걸로. 그땐 아빠도 같이 오면 좋겠어요. 비가 또 안 오나. 날이 추워. 오늘은 진짜 너무너무 지겨운 하루인데요. 비가 오다 말다 오다 말다 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도현이랑 엄마랑은 그냥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. 창살 없는 감옥. 도현이 깨고 나서는 뭐 놀 게 없네. 그 지금 책도 읽고 뭐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도 너무너무 지겹네. 어디가? 엄마야 기는데 어디가? 엄마는 어디 앉기만 하면 졸렵고 자고. 그리고 오늘은 날이 너무너무 추워요. 그래서 지금 대부분 문을 닫아놨는데 또 닫아놓으니까 또 깝깝해서 지금 문을 조금 다시 열어놨거든요. 그래서 난 엄마 피부 진짜 너무 안 좋아졌다. 그리고 나는 일이 없었는데 엄마가 어땠지? 부딪혔어? 도현이 아프게 했어? 아이고 도현이 아프게 했구나. 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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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지. 떨려. 엄마 또 졸려. 처리됐다. 엄마 지금 침대에 누워 또 잘걸? 우와 잘하는데. 어디가 이불 가지고 어디가? 이야 드디어 이거 가져왔어. 잘했습니다. 자 엄마가 웬만해서 이걸 꺼내지 않는데
나 심심할까봐 꺼내는 거야. 자, 놀아, 괜히. 판도라의 상상을 열렸습니다. 맘마. 그 잘 먹어. 먹고 죽겠네. 꿀! 잘 먹었습니다. 여기도 웬일로 점일찍 잠이 들었어요? 이제 8시인데 7시 반에 잠이 들었어요. 지금 아빠는 집에 와서 씻고 있는 중이고요. 엄청 추워요. 너무 추워. 온도가 몇 도야? 15도, 15도. 도현이도 긴팔 긴팔 지금 즐기는 중이에요. 여기 분식집 하나 있는 거 알았어, 여기? 야, 여기 봐봐. 저기 왜 깨져 있냐? 올 때부터 깨져 있었어? 나는 깜짝 놀랐어. 도현이가 저거 혹시 깨트렸나 싶어가지고. 너무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그랬어.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. 나는 누우면 졸렸고.